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강경식입니다. 요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 분야와 전 산업 분야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집중진단 제주는 오늘부터 연속기획으로 제주 1차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지 집중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하신 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홍석희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주의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장님은 전국에서 갈치를 제일 많이 잡으신다면서요. 예. 낚시로 잡는 업을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영선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유통협회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선입니다. 예. 조동근 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예. 예. 제주 어류양식 수협조합장님이신 한용선 회장님, 조합장님 나와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수산업 분야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걸로 봅니다. 우리 네, 회장님 먼저 어려움을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KBS에서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네. 어업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희 제주도 어선업은 업종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예. 피해 또한 업종별로 다양합니다. 예예. 그래 양식업과 같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근해 어선은 크게 근해 예. 연승과 근해 유자망으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제주도는. 근해 연승의 경우에는 일본과의 이제트 협상이 예. 4년간 넘게 타결이 안 되고 예. 있는 관계로 해서 힘들지만 예. 그래도 도에서 농어촌 지원 자금 등 지원을 예. 줘가지고 엄청 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또 유자망의 경우에는 예. 소비 둔화로 인하여 어가 유지가 안 되고 있으나 예. 근해 연승과 같이 지원을 못 받아서 예. 더욱 어렵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예. 예. 힘든 부분은 예. 어선업이 전 업종을 포위하고 피해를 예. 보고 있지만 예. 그중 제일 큰 부분은 예. 외국인 선원들이 수급이 안 돼서 외국인 선원들이 예. 수급이 안 돼가지고 출원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외국인 예. 예. 직원들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니까 유입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고기 업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상황이 돼요. 예. 예. 선원 부족으로 인한 예. 그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김영선 회장님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예. 제주도의 특성인 관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예. 가공을 해서 판매까지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이 관광의 수요가 줄다 보니까 이 뭐 물량 판매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 또 식당가들도 관광 수요가 들어오지 예. 않다 보니까 식당 매출이 떨어짐과 동시에 우리 가공되어 있는 제품들이 예, 선물로 사가고 이래야 그러니까, 되는데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예. 가공업체의 매출은 일반적으로 거의 한 60% 이상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60% 이상 네네, 상당히 네네. 많이 예. 감소를 해서 어려움을 겪고 예. 있습니다. 그게 예.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예, 우리 조합장님은 그 양식 조합장님시죠? 예. 예, 예. 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저희 양식 수산물 같은 경우는 예. 대부분 90% 이상을 저희들이 도외로 예. 이렇게 반출을 해야 되는데 예. 도 내 상황이나 국제적인 상황이나 전부 지금 소비 부진으로 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예.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작년 동기간 대비 30%가량 예. 수출을 못하는 예. 상황입니다. 일본인 같은 경우는 뭐 도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무역 마찰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본에 지금 1,000톤 이상이 나가야 되는데 예, 광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예 예, 예, 광어를 말 예. 광어인 경우입니다. 예. 지금 못 나가고 있고 미국인 경우에는
항공이 운항 간편으로 예. 감소로 인해 가지고 항공 공간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예. 그것도 약 30% 우승 수단이 차단돼서 예예 예. 예. 그래서 항공료가 지금 100% 인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예. 항공료가 키로에 5,000원 하던 게 지금 10,000원으로 올라 버렸고 예. 저희들이 생산 절감을 위해서 지금 역마진을 보면서라도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저희 수산업계 뭐 양식업뿐만이 아니고 전 제주도 수산업계에 타격을 예.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은 뭐 아까 그 각 그 조합이나 뭐 회장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어떤 통계 수치로 갖고 있는 그런 피해 상황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예. 국장님 좀 예. 종합해 주시죠. 먼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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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도선주 회장님 하고 우리 김영선 가공유통회장님 예. 그리고 우리 양식수협장님이 말씀한 것을 먼저 예. 예, 말씀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근 여선업이 가장 어려운 지금 예. 직면에 있는 것이 외국인 선원 그 인력 확보인데 예. 예. 예,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선원이 들어오지 못하다가 최근에는 예. 들어오긴 오는데 예. 예, 오면은 예, 14일간 격리도 하고 그래서 예. 그 외국인 선원 그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예. 조업을 출하하는데 지장이 예.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예. 또 우리 김영선 회장님께서 말씀하는 이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소비가 둔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정 우리 제주 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하는데 상당히 가격이 예. 이 매출이 떨어진 것도 한 30% 30~40%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식 수협장님이 예. 말씀하신 양식 수산물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고 또 예. 소비가 둔화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예, 또 항공료 아까 인상이 한 100%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상당히 그 양식업계가 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그 이 지원 시책을 예, 선제적으로 대응한 도 있습니다. 우리가 농어촌진흥기금을 가지고 각 우리 어선에 예. 예, 이지 출하하는 어선에 예, 1억에서 3억까지 지원을 예. 했고. 또 우리 가공유통업계에는 우리가 시설개선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또 판매 촉진 또 유통 그 택배비도 일부 예.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어에 대해서는 예. 우리 대표적인 우리 이 세계 인류 상품으로 예. 지정된 제주 양식광어가 앞으로 이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또 이 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시장 격리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 직책도 하고 그다음에는 예, 광어를 처음으로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예. 예, 판매를 했는데 우리 도민들한테 예, 관광객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 그 결과로 인해서 예, 최근에는 예, 광어값이 조금 회복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 이 수산업은 예, 저희들이 이 뿌리 산업입니다. 이 예. 뿌리가 썩거나 마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썩지 않고 마르지 않게끔 예, 저희들이 지원책을 강구해서 예. 예, 대응을 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 국장님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 비대면 판매, 예. 뭐 드라이브스루 뭐 이런 것들도 하는데 우리 조합장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부분 관련해서. 예, 먼저 이 방송을 통해서 예. 우리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우리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작년부터 올 초까지 우리가 판매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조동구 국장님도 도에서 지원을 예. 좀 해주셨습니다만은 4, 5월 달에 드라이브스루 행사를 하는데 우리 도민들이 많은 참여를 했습니다. 예. 이 방송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들이 드라이브스루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경험한 게, 경험을 한 게 있습니다. 예. 수산물도 전통 재래 방식에서 벗어나가지고 비대면, 온라인, 예. 그리고 드라이브스루 같은 판매 방식으로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 시대는 어떻게 갈 것이냐.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이런 소비 패턴이 다양하게 예. 변할 것이다. 예. 충분히 우리 수산물도 예. 온라인이라든가 비대면, 드라이브스루 같은 형태의 소비 패턴을 보일 거니까 저희들이 예. 그거에 맞춰가지고 판매 방식을 다양화시키겠다 예. 하는 게 저희 조합의 입장입니다. 예. 우리 김영선 회장님도 가공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네. 수산물. 네. 예. 어떤 좀 변화된 게 있습니까? 뭐 온라인 판매라든가. 물론 예. 있죠.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가공유통 회원사들도 어떻게 하면 소비를 좀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뭐 홈쇼핑이라든지 비대면 판매도 얼마 네. 지금 뭐 그 전서부터 해왔던 네. 부분에서 이제는 아 이게 아니면 안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그게 참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대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이 고가의 상품도 있고 네. 저가의 상품도 있지 않습니까? 가공 그렇죠. 분야에서. 네. 예를 들면 뭐 갈치와 고등어를 논다면 갈치는 고가고 고등어는 저가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면 예. 저가 상품은 잘 나갑니다. 근데 예. 고가 상품은 비대면 판매를 했을 때는 안 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경제적 네네. 사정이 어렵다 예.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특별화를 줘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도하고도 많이 의논을 하고 포장 부분에서 좀 변화를 주고 예. 그리고 또 1인 가족이 요즘은 좀 대세지 않습니까? 예. 예, 그 1인 가족을 위해서 이제 뭐 이 HMR 그런 상품화를 만들어서 예. 어떻게 좀 앞서 나가보자라는 차원에서 고민은 많이 하고 예. 있습니다. 회장님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 네. 계시고요. 예. 우리 어선주 협회에서도 뭐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네, 아까도 그 뭐 우리 조합장님이나 우리 예. 유통 회장님께서 예. 말씀을 하셨지만 이 활어는 예. 각 선주협회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드라이브 그렇죠. 스루를 예. 이제 서비스를 실사해서 소비 예. 촉진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제주도 수산물 어업인과 예. 소비자 직거래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예. 온라인망을 제주도에서 예. 좀 구조, 구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 또한 어업인이 직거래에 대해서 택배비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책이 예. 있으면 오히려 더 소비 촉진 운동에 예. 또 유통마진을 줄여서 직거래를 예, 통해서 예.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 예, 예. 예 좋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어떻든 그 수산업의 현황 파악이니까요. 우리 저기 국장님 지금 그 제주도 농업 현황,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먼저 좀 해주시죠. 종합적으로 우리 수산업이 예. 우리 제주도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예,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수산업이 예, 우리 1차 산업 중에 수산업은 예. 예, 저희도 한 30% 정도의 예. 그 이 금액으로 따졌을 때 예. 비중을 차지하는데 예, 우리 농업 예. 농업 한 40% 좀 예. 45% 우리 수산업 한 30% 예. 가구수나 인구수는 어떻습니까? 가구수는 예. 한 10%밖에 안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9만 예. 명인데 한 9천 명 정도에서 예. 예. 저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돈으로 우리 생산 금액이나 예. 이 경제에 이런 그 이 경제 활동에 차지하는 비중은 한 30% 이상 된다.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는 알다시피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의 수산업이 이 성패가 제주도의 제주도 주변의 어장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예. 왜 우리나라 전체 어선들이 다 제주도 주변에서 예. 이 조업을 합니다. 그리고 예. 그 바다는 제일 높죠. 뭐. 예, 바다는 한 뭐 24% 예. 정도 차지하는데 예. 우리 제주도 주변이 뭐냐면 산란장이고 월동장이고 예. 고기 성육장이다 보니까 예. 예, 타시도 선박들이 제주도에 많이 와서 조업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 수산자원 관리 예. 아주 중요한 분야가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수산업이 예. 육성 되느냐 안 되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 자원 조성이나 예. 아니면 우리 어업인들한테 지원, 양식업한테 지원 또 그리고 판매 예. 촉진하는 유통가공업체 지원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서 진짜 우리 1차 산업인 수산업이 뿌리가 예. 든든하고 잘 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 예, 지원을 아끼지 않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우리 홍석희 회장님. 예. 그 우리 이제 농민들이 예. 상당히 이제 고령화가 좀 심한데 예, 예. 우리 어민들의 고령화가 65세 이상이 45.7% 제가 이제 자료를 예, 예.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예, 그 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젊은 기성세대들이 예. 이 힘들고 예. 고된 작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배타기 싫어하고 예, 싫어하고 예.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힘든 조업을 하는 만큼 예. 소득이 보전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아 이걸 해서 또 내가 일생을 거래해야 되나 이걸 직업으로 평생 직장으로 할 수 있을까 예. 하는 두려움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그 신규 그 예. 어업인들을 육성을 하려면 예.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2년 동안 생활비를 대주더라고요. 적용 기간을 예.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예. 그 사람들이 자꾸 어업인이 늘어나는데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젊은 세대들이 안 하려고 그러고 저희 자식들도 배사하고 나눈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이거 앞으로 우리 예. 젊
전문 기관이 있어가지고 어민 육성에 좀 힘을 써야 네. 되겠다. 그 생각.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 수산업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토론이나 이런 게 좀 생소해서요. 예, 예. 우리 그 어선업 현황 예. 우리 회장님이 조금 추가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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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 어선업은 예, 도내에 예. 1970척 한 2000여 척이 있습니다. 예. 그중 뭐 근해 어선이 한 350척, 예. 연안 어석이 한 1620척 예.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어구 인수는 뭐 한 어빈이 한 아까도 우리 국장님 예. 말씀하셨지만은 예, 2000여 척에 한 9200여 명 예. 이렇게 이제 입판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아 제주도 수산물의 입판액은 예, 어선업만 예. 어선업만 예, 3500억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상당한 규모라고 예, 볼 수 예, 있겠네요. 예. 제주 예. 경제를 차지하는 예, 예, 비중이. 예. 우리 그 양식 우리 업과 관련해서 우리 조합장님도 그 도내 그 양식업이 상당히 포화 상태로 있죠. 예,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뭐 사회자님이 예. 의원님으로 계실 때 뭐 잘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만은 예, 예. 저희들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뺀 저 도 예. 전역으로 약 370여 예. 어가가 있습니다. 예, 예. 370여 어가가 우리 도민들은 예. 광어만 이렇게 양식을 하고 있다고 느끼실 건데 다양한 어종들 뭐 돌도민이 도다리니 참조기니 장어니 여러 예. 가지 다 품종을 양식을 하고 있고 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제주도 수산업이 그 우리가 벌어들이는 게 1조입니다. 수산업에서 벌어들이는 예. 게 1조라 그러면 저희들이 30%를 차지합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 방송에서 적합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가령 우리가 감귤을 150톤 수출했다 그러면 온 언론이나 도민사회가 들썩입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 광어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저희들이 500억을 수출합니다. 미국이라든가 예. 일본, 동남아로 500억 단일 품종으로 500억 이상 수출하는 것은 제주도에서 없습니다. 예. 광어만이 유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타시도협에 가지고 우리 양식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었던 것은 그 적정한 수온 그리고 청정한 바다 예. 이게 있어 가지고 가능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뭐 외부적인 요인으로서는 예. 제주도는 우리 양식업을 하는데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금 많은 수입 수산물들이 밀려와 가지고 우리 예. 도민들도 일본산 방어를 제주산유라로 잘못 따라가지고 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우리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조동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입 원산지 단속만큼은 철저히 해서 예. 우리 제주도민만이라도 원산지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일본산 방어를 제주산 방어로 잘못 알아가지고 예. 먹는 일이 없도록 뭐 이 자리에 대해서 우리 조합장님한테 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합장님 조금 껄끄러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예. 그 양식 때문에 예. 그 지금 우리 제주의 청정 바다가 많이 이제 백화 현상이 발생한다. 40% 이상 되고 있다 해서 환경 단체나 이제 도민들이 좀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좀 해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 예. 뭐 사회자님이 그 분야에서는 예. 전문가니까 캘리포니아 해안 같은 경우는 500km가 전부 백화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예. 주변에 양화장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알고는 저도 대학에서 수산 분야로 공부했고 예. 백화가 양식장애로 때문에 이게 발생한다 그러면은 대단한 오류고요. 예. 저희들이 수온 때문에 이렇습니다. 예. 우리 사회자님이 한번 제주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전 세계를 봐도라도 모든 우리가 정화하는 거는 바다에서 다 정화를 합니다. 예.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가지고 강이 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의 곳곳에 해안도로가 발달돼가지고 예. 갯벌이 다 매립돼 있습니다. 예. 이거를 1차적으로 갯벌이라든가 여기서 정화해가지고 일종 공동어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 이거를 제가 우리 조국장한테도 계속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게 행정과 우리 산업 그리고 학계가 공동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예. 이거를 어느 한 분야의 탓으로 돌리면 이거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예. 예. 저희들이 장마 때가 되면 예. 온 바다가 예. 띠를 형성합니다. 예. 육상에서 내려오는 생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양식 업자만의 탓은 아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자, 우리 그 김영선 회장님. 네. 그 가공 유통 현황. 예. 네. 우리 회장님이 좀. 설명해 예, 주시죠. 저희 수산물 가공 유통 협회 2019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우리 등록 업체로 돼 있는 게 17개 없어. 예. 그다음에 가공 신고 업체가 또 한 107개. 예. 그다음에 제조 가공업이 한 75개 정도에서 예. 통틀어 가지고 한 190여 개 업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중에 저희 협회로 이루어져 있는 그 업체가 한 21개 업체가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가공으로 해가지고 가공 생산 실적을 봤을 때 예. 우리가 가공 실적으로 한 12,000톤 예. 정도 하고 금액상으로는 한 900억 정도의 예. 매출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게 19년도로 해가지고 이 실적이 돼 있는데 지금 20년도 해가지고 코로나19가 터짐으로써 지금 요거마저도 예. 또 이루어질 수가 있을런지가 의문이고 그다음에 이 제조 가공 이 제조로 해가지고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는 실적이 예. 물론 어획량도 많이 줄기도 줄었고 예. 뭐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예. 뭐 무조건 해놓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예. 해서 이 부분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 파악은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이제 좀 문제점 중심으로 네. 짚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식 산업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더 위기인데요. 예. 우리 조합장님이 먼저 할 수 없이 좀 또 말씀을 꺼내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그 위기 상황입니까?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예. 이런 위기에서도 분명히 예. 뭐 이탈리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페로 스페라라고. 예. 그것은 무슨 말이냐. 저희들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살아 숨쉬고 있으면 희망은 항상 있다. 예. 저희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예. 더욱더 위생과 안전성에 대해서 강화를 지켜야 되겠다. 예. 우리 그 양식 수산물이 보조례에 해가지고 안전성을 예. 득한 고기만이 출하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의를 합니다. 아, 예. 햇삽이 다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햇삽도 예. 저희들이 계속 예. 권장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마찬가지 저희 예. 수입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있습니다. 정도 지금 업체들이? 햇삽인 경우는 20% 이상이 지금 차츰차츰 계속 예. 그 예. 양식장마다 해나가고 있고 예. 이 제주도만에 갖고 있는 이 제도를 예. 더욱더 우리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예. 제주 양식 수산물이라 그러면 신뢰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인식하게끔 저희 조합에서 계속 홍보와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예. 이거를 저희들이 위기를 기회로 예.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조합에서 예. 이런 목표를 가져가지고 지금 계속 알겠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그 어쨌든 그 양식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예. 어떤 광어 중심이 아니냐. 또 이제 업체들이 또 너무 난립한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이 광어 양식 산업이 앞으로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예. 먼저 생산 단가를 예. 낮춰야 됩니다. 예. 지금같이 이런 생산 단가가 높으면은 앞으로 이 경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 품종도 지금 광어 위주가 됐는데 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한 70%만 광어 양식하고 예. 한 30%는 다른 품종이 양식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다른 품종 우리 양식을 품종을 개발해서 하는 거를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양식 조합장님 말씀했듯이 제주도 주변에 서식하는 품종을 양식해야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이 우리 양식업자분들하고 일어나는데 뭐 제주도 주변에 바닷장어, 붕장어가 많고 문어가 예. 많고 예, 그다음에는 요즘 최근에는 예. 갑오징어, 오징어도 예. 많습니다. 그런 거를 새로운 전략 품목으로 선정해서 예. 기술 개발해서 종묘 생산 기술 개발해서 예. 그 양식을 해서 하면은 예.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예. 그다음에 또 양식장들이 많이 한 30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됐습니다. 예. 한 산업이 30년 이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된 산업이 드뭅니다. 우리나라에. 예. 자동차 산업 몇 개 빼고는 예, 예. 그래서 이 양식장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양식장 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해서 앞으로 이제 스마트 양식을 가려면 시설 개선하지 예.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냥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양식도 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타시도에 가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예. 많이 홍보를 했는데 우리 제주도에 2천만 명이 관광객이 옵니다. 예. 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의 그 이 인류 상품인 광어를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했을 때 요즘 관광객 패턴이 그렇습니다. 전부 다 여기 오면은 펜션이나 아니면은 뭐 민박시설에 많이 예. 가는데 그러면 우리 양식수협에서 앞으로 이제 광어 유통센터를 만들면은 거기에서 그 이 광어를 사시미를 그걸 예. 사고 그래서 펜션이나 아니면 숙박실에 예. 가서 드실 수 있도록 그런
이 지역에서 그런 예. 홍보 마케팅, 지역 홍보 마케팅을 아주 강하게 했을 때 우리 제주도 관광객들한테 예. 상당한 인기도 끌 수 예. 있고 지역 산업도 부흥할 수 있는 예. 중요한 산업이 이 양식 광어 산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제 그런 방법들을 같이 많이 예, 연구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회장님은 이제 활어 양식 조금 들이뜰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 양식 업계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 우리 양식 업계는 예. 진짜 그 우리 제주도를 봤을 때는 우리 조합장님이나 예. 국장님도 말씀을 예. 하셨지만은 하여튼 1등 공신 아닙니까? 그 양식업을 활성화시켜서 예. 그 원 매출액을 이렇게 올려서 진짜 아까 우리 조합장님 말씀하셨지만은 30%의 그런 예. 노력을 지금 대가를 제주도 경제를 아주 도와주고 있는 그런 예. 양식업계가 있는데 아까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 백화현상이나 이런 걸 또 양식업자면 돌리지 말고 예. 바다라는 건 저도 바다를 다녔지만은 예. 그 참 조류라는 게 참 예. 그때그때 변합니다. 그 뭐 멀마장도 이렇게 뭐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 어선업이나 양식업이나 우리 제주도 예. 어민들은 똑같이 일심동체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서 서로가 서로 마케팅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제주도 어민들이 같이 갈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 양식업계의 네. 어떤 소비 촉진 방안 예, 네. 그런 것들도 연구를 같이 하실 건데 말씀 네.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그 이 우리 수산 가공 분야에서가 뭐 단순 가공이라고 우리 제주도민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뭐 저 우리 배에서 들어온 거를 예. 사다가 공장에서 가공해서 예. 소비자님한테 판매를 하는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었을 겁니다. 근데 예. 우리 양식 조합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아 우리 가공유통협회에서 학교 급식 관련 수산 업체가 저희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가공유통협회에 예. 그래서 학교에다가 한번 홍보를 해보자. 예. 제일 애들이 먹기 쉬운 게 뭐겠느냐 해서 예. 조합장님하고 저하고 머리를 맞대서 고민한 게 어묵이 있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학교에다가 아 이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한번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해서 했는데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예. 이제 시작은 하긴 했지만 예. 그래서 가공 분야에서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 가공만이 아니고 우리가 양식조합하고 같이 해서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예. 이런 상품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했던 HMR 예. 그냥 우리가 소비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간편식입니다. 그냥 데워서 먹을 수 있는 거. 예. 어묵이 만들어져 있는 걸 우리가 그냥 데워서 먹는 것처럼 예. 우리 수산물도 예. 뭐 옥돔이든 갈치든 이제는 뭐 구우거나 튀기거나 이렇게만이 아니고 예. 단순하게 뼈를 다 제거한 상품을 개발을 하고 예. 그거를 가져가가지고 상품화를 만드는 그런 이 개발 예. 상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양식업계의 어떤 그 광어 중심에 이런 것도 좀 다변화도 좀 하고 어떤 다양한 어떤 소비 촉진 전략 네.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더 보완하시겠습니까? 먼저 예, 예. 그 우리 제주 바다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우리 양식업을 하는데 상당히 수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예. 전부 양식업 체의 그 탓으로 돌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제주도가 한라산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골프장이 한 30군데 있고 예. 그다음에 축산단지, 밀감밭, 예. 그다음 뭐 이런 밭작물, 예. 그다음에 출하구조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1년에 쓰는 농약이나 비료 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예. 그리고 또 그 와중에 각 우리 지역의 우리 중산간 도로나 우리 하천에 하상 정비를 하다 보니까 예. 과거에는 비가 오면은 바다에 내려오기 전에 많이 땅속으로 스며들었는데 그 예. 물을 처음 보호하다가 그를 전부 바다로 나가니까 예. 그 바다가 비만 오면 한 일주일간 바다가 뿌연게 변합니다. 예. 그 변한 물이 보면은 검사를 해보면은 질산성염이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주변에 갑자기 파래도 많이 생기고 이 양식하는데 그 물을 취수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애로사항이 양식업자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냥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산업이나 양식하는 사람만 될 사항이 아니고 예. 우리 전 도민이 제주 바다 살리기 운동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예. 각 산업에 불과하고 예. 전부 저 이 바다의 종점이 예.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쓰레기통이 바다다. 예. 이제는 그 오명을 우리가 벗겨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정책을 써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많은 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 우리 전 도민이 예. 동참을
해주도록 저희들이 간곡히 또 부탁드리고 합니다. 오히려 이제 수산업계통에 계시니까 제일 바다를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앞으로 이제 제주 바다 지키기 운동 앞장서시고 또 다른 분들도 함께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은 주제인데요. 아까도 제가 조금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어떻든 수산업이 제주의 그 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지속 가능할 것이냐. 이제 우리 회장님네 연세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해버리면 과연 이 제주도 이 큰 바다의 이 어떤 수산 자원 과연 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을 창출해 나갈 것이냐 굉장히 걱정인데요. 예. 우리 회장님이 입을 먼저 열어주시죠. 네. 이 선원들이 고령 문제는 어제 오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가 우리가 직면해야 될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저희 그 도선조협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힘든 조업으로 아까도 잠깐 멘트를 하셨지만은 드렸지만은 힘든 조업으로 인한 기표로 해서 신규 업이는 점점 안 하려고 그래요. 일거리 젊은 층들이 좀 그런 업도 좀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힘들다. 파도와 싸워서 뭐 배가 멀미하는 뭐해서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 따위만 하나 때문에 어업인들이 좀 젊은이들이 좀 기피 현상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는 이런 아까 저 우리 도나 정부에서 외국인식으로 이제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정말로 어촌에 정착해도 살 수 있다. 요즘 귀농귀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말로 해가지고 그 학교를 세워서 정말로 선원들이 수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우리 뭐 직장 없다고 자꾸 뭐 이러지만 말고 젊은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호촌으로 빨리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패널 중에 해녀분이 안 나오셨는데 이제 우리 또 김영수 선생님 여성분이니까 지금 해녀분들도 매년 7, 80명 이상 이제 숫자가 줄고 또 이제 고령화되고 이제 거의 이제 제주도에 굉장히 중요한 그 문화 자원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저도 제주도에 살고 또 어촌 개원이기도 하고 물질은 할 줄 아십니까? 못합니다. 못하는데 배워보고는 싶은데 그것도 이 조건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해녀 그거를 제가 어촌계 회의를 할 때 좀 이 그 해녀를 좀 우리가 제가 그 애월 쪽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속은 제주시 수협으로 돼 있는데 제가 해녀를 좀 배우고 싶다 하니까 나이 제한이 걸립니다. 50대 이상은 받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귀농은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귀농은 또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귀여워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수산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뭐 들어와가지고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하는 거는 해녀는 있을런지 몰라도 그 외에는 뭐 제가 배를 타보고 배를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저는 없을 뿐더러. 아직은 50, 60도 상당히 젊은데요. 젊었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조건이 안 된다 해서 못 빼왔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그 받아들이는 데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데도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걸려서 50대 이상은 받지를 않는다고 해서 그럼 과연 누가 해녀를 받겠느냐, 해녀를 하고자 하겠느냐, 뭐 시집 온 뭐 며느리가 저 해녀 하겠습니다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저 나이 또래가 제일 그거한데 저희도 해녀가 나나이 줄고 있고 우리 마을에도 해녀가 지금 4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 고령화해서 다 그만둔 상태고. 알겠습니다. 그 도에서도 그 앞으로 어떤 지속가능한 인력 수급 문제 그리고 또 6차 산업과 연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고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은 이 우리 수산업은 우리 앞으로 이 성장하는 데 상당한 이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선재표 회장님 말씀했듯이 어업이 고령화되고 또 아까 수산업이 바다에서 종사하면 힘들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수산업 분야에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선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호기촌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 어촌에 많이 저희들이 기호기촌 정착하도록 홍보도 하고 있지만은 1년에 뭐 4명, 5명 정도 뺏기 지금 희망을 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그 이끼시에 갔을 때 이런 정책을 하는 거 봤습니다. 거기에도 이런 그 수산업의 인구가 줄곧 하다 보니까 수산업 하는 분들한테 특별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3년간 그 시정부에서 봉급 주고 그분이 다시 또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도로 급여를 받고 예. 해서 3년 후에는 그 지역에 정착할 목적으로 해서 하면은 배를나 다른 양식이나 그런 예. 기반 시설을 만들어 줍니다. 예. 돈이 없어도 이 예. 후치 담보로 해서 예. 그래서 한 10년간 그거를 벌면서 갚고 해서 예. 그렇게 하는 그 아주 좋은 정책을 쓰고 봤는데 예. 우리 제주도에서도 저희 또 중앙정부의 예. 그런 정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저희들이 가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은 예, 그렇게 형편이 안 되지만은 앞으로 도에서도 그런 정책 방향을 바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진짜 우리 어촌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으려면은 젊은 인력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예. 젊은 의원들 인력한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그분들이 1년에 한 소득이 1억 이상 되게끔 보장을 해주면은 예. 왜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예. 정책을 풀려고 합니다. 예. 우리 주합장님도 간략하게 뭐 좋은 방안 한 가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 어촌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사님하고 간담회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의 폴리텍 대학에도 이런 수산 분야에 과정을 신설을 해야 된다. 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우리 젊은이들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단기간 코스로 해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소득의 일정 부분 보장이 돼야 된다.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 보장 보험도 실시해가지고 도에서 지금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산 분야도 이게 적응을 해야 된다. 예. 기본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어촌 사회로 뭐 귀여라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면 그런 예. 지금 사회 구조가 아니다. 그리고 어선업이나 양식업이나 다 마치 공리 이건 공유되고 있는 건데 외국인들이 없으면 지금 산업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 수산업, 제주도 수산업. 예. 그러면 이거를 대체하는 것도 도에서도 이제 하루빨리 강구를 해야 된다. 예. 지금 이런 제주도 실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 어쨌든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수산업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예, 그런 그 전략 마련 이런 걸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그 가공 유통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지금 뭐 온라인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네. 예. 뭐 택배 이런 문제 우리 네. 회장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주시죠. 네. 네, 저희 수산식품 수산물 가공 유통이 제일 중요성은 먹거리 안전성 예.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안정성의 확보가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게 사실이고 가공 분야에서 인식이 전환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아까 가공할 때 단순 가공으로 뭐 구워 먹는지 튀어 예. 먹는 이 정도의 가공품으로 해서는 안 되고 예. 이제는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예. 이제 먹기 쉬운 가공을 만들어 나가야지 된다. 예를 예. 들어서 뭐 뼈 없는 거를 단순 전자레인지에만 돌려서 먹을 예. 수 있는 그런 가공품을 생산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예. 우선이고 그리고 그거를 개발을 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이 포장 관계, 포장이 어느 만큼 예.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우리 지금 현재 가공으로 저 포장을 해 나가는 거는 진공 포장 정도의 그 포장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시는데 예. 우리가 가공협회 회의를 할 때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포장을 하는데 단순 포장만이 하지 않고 이 포장이 몇 개월이 지나가는지 포장지를 개발을 하면 온도 상승률에 따라서 색이 변한다든지 예. 뭐 이런 포장지를 개발을 해서 예. 포장을 하면 소비자들이 아, 이거는 신선이 중요한 때니까 아, 신선하구나. 예. 그리고 또 뭐 이 가공 그 이 습도 예. 이 제일 이 저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균이 발생하는 게 습한 그런 그렇죠. 예.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포장지에서 확 알 수 있는 그런 예. 식별법들이 나올 수 있게끔 예. 우리가 개발을 하자라는 차원이 참 많이들 얘기를 예. 합니다. 연구를 상당히 많이 예. 하고 계신데. 근데도 예. 그거는 우리만이 해서는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도도 마찬가지 신경을 예. 써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런 뭐 포장지 개발을 하는 뭐 예. 소위 말하면 우리 제주도 가공 분야에서는 대기업을 따라가기가 힘든 부분이 그런 예.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 개발을 좀 해주셔서 예. 그 뒤따라가는 거는 우리 가공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업체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좀 연구 개발에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우리 홍석희 회장님, 지금 우리 예. 코로나19를 이제 극복해 나가 있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 예. 기후 변화 때문에 예. 이 바다 환경이 상당히 변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원양
어선에서 잡히는 고기 아니면 우리 근해에서 네. 잡히는 고기 수종도 상당히 변하고 있는데 네. 아마 바다에서 제일 많이 사시니까 네. 예, 제일 체험을 하실 건데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이 네.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나는 고기들은 옥돔이나 아, 갈치나 예. 이렇게 조기 이런 것들이 예. 해류성 어종입니다. 예. 그 해류에 따라 가지고 어종이 이제 예. 오늘은 동쪽에 났다가 다음엔 서쪽에 났다가 이런 움직임은 많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예. 저희들은 그 시스템이 내가 그 노르웨이를 한번 가봤는데요. 노르웨이에서 앉아서 우리나라 수온 분포를 보고 있더라고요. 예. 해류성이라는 거는 수온에 따라 고기들이 움직이니까요. 예. 그 수온 분포를 테레비 모니터에 보면서 여기 제주도 지금 수온이 먼 바다가 몇 대구에 몇 도 몇 도 예. 이렇게 나오더라고. 우리도 우리나라도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 어민들이 청정 바다에 예. 다니면서 고기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요새 시스템이 좋게 예. 만들어서 어민들이 그 수온도를 보고 바로 가서 갈치를 하면 경비 절감과 유리비 절감 이런 것들이 대신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예. 시스템을 빨리 우리도 만들어서 어선에 보급을 해줘야 된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양식 쪽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염주할 수도 있고 예. 청정 바다 환경 때문에 양식하기는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광업회사 이런 것도 지금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그 어떤 앞으로 예. 기후변화라든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코로나 그 사태가 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소비 패턴을 변화시켜버린 것은 예. 뭐 사실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은 어떤 시대냐 저희들이 예상해보건데 밭작물인 같은 경우는 풍년이 들면은 가격 하락하고 예. 풍어가 하면 가격이 곤두박질치고 이런 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이 양식 수산물인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가치를 높여야 되겠다. 가공을 해서 뭐 광어인기 예를 들겠습니다만은 광어 회로만이 먹을 수 있는 거를 예. 가공을 해서 여러 분야로 이제 다양하게 소비자들이 먹게끔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급식이라든가 예. 군납 예. 여러 가지 그리고 기업체와 연계해 가지고 가공품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까 가격 우리 양식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 수온이 상승으로 인해서 폐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과학원이나 해양 우리 제주도 해양연구원을 예. 통해서 육종 개발 개량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예. 기후에 맞는 어종을 저희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고민이 많습니다. 시대에 어떤 수산업이 어떤 제주 경제의 그 성장 동력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경쟁 전략 네. 예,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예, 아까 우리 김영선 회장님이 말씀했는데 예. 앞으로 이 수산 가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가가치가 예, 상당히 향상시킬 예. 수 있는 산업이 수산업 가공인데 예, 아까 말씀했습니다만은 소포장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 저희들이 그 창업 투자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예,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예, 거기에 가공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그리고 예. 또 특히 제주도에 나오는 5대 전략 품목이 있습니다. 수산물 중에. 예. 그 중에 5대 전략 품목이 뭐냐면은 갈치, 옥돔, 참조기, 예. 그다음 광어, 소라입니다. 이 네, 다섯 개 품목에 대해서는 예, 앞으로 우리 청정 브랜드 이 가공품을 예, 집중 저희들이 관리해서 예, 저희들이 다양한 예, 문화 콘텐츠하고 예, 결합해서 소비 촉진 방안을 예, 저희들이 예, 마련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어선업은 예, 경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선재 회장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예. 예, 경비 어장을 빨리 찾아가려면은 수온 분포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예, 물고기는 수온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예. 외국의 유럽같이 우리 동중국해 지역별 해구별로 예, 수온이 몇 도다. 거기에 예, 염분 농도가 몇 도다. 예. 몇 퍼밀리다. 그런 걸 정확히 알아야 어민들 진짜 과학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어업을 예. 해야 어업 경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예. 우리 도수산연구원의 그런 그 이 우리 해양환경 그 센터를 구축해서 거기에 예. 그 자료를 정보를 수집받아서 우리 어민들한테 예, 문자로 아니면은 예. 예, 핸드폰으로 해서 바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케이스 앞으로 예, 구축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양식업은 예, 수온도 변화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 도수산연구원에 예, 광어 육종 생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예. 예, 광어 이런 그 품질 품종을
예, 개량을 해서 진짜 예. 우리 경쟁력 있는 광어 그리고 폐사에 저 이 폐사가 좀 덜 되는 예. 그런 광어 그러면은 광어 양식하는데 어떻게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는 거를 예. 잘 저희들이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예, 우리 광어 양식하신 분들한테 보급해서 예.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 19 예. 시대에 예. 우리 수산업이 생존 전략 또 예. 경쟁 전략 예. 예, 한 말씀 하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장님부터. 예. 예. 우리 제주도는 청정 지역입니다. 예. 제주도에서 나는 모든 어종은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로 제주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고부가치를 높여가지고 해야 우리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하여튼 수산물을 앞으로 그 도나 정부의 우리 도에서 특히 도에서 잘 우리 그 어빈들이 잡아온 고기를 고가를 팔고 양식한 고기를 고가를 나갈 수 있도록 양면에서 다 신경을 써셔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안전하고 정말로 마음 놓고 바다에 가서 고기 몇 마리 잡아오면은 내 생계는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런 예.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에서 예.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김영태 회장님. 네. 예. 뭐 이게 코로나19가 이게 우리가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큰 이 현실인지를 와 닿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이 바이러스가 큰 문제고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이제 피해 보는 게 이만저만이 아닌 거는 그렇죠. 사실입니다. 예. 그거를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겨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 그 가공 분야에서도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제주도가 너무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게 살아와져 있구나. 예. 이거 코로나19가 이렇게 탁 터지고 나서는 우리가 제주도는 섬이다 보니까 예. 어디 나가기도 쉽지가 않고 섬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또 섬에 들어오지 않는 관광객들만을 기다려야 되는 이 현실이 예.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 가공 분야도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조합장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예. 정말 그 우리 힘든 지금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시대에 뭐 수산물 뭐 농산 뭐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협력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저희들은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제주도의 바다는 후손들에게 우리가 임시로 빌려 쓰는 거에 불과하다. 예. 그러면 저희 양식업계도 이 바다를 정말 잘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도 영원히 이 바다를 이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 저희 양식업계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노력할 것이고 예. 앞으로 도민사회와 함께 살아가는데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국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 예, 상당히 사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에 맞춰서 우리 수산업 환경도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예. 진짜 우리 전통 수산업 앞으로 미래의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예, 저희들이 수산 자원 조성 그리고 어민들이 잡아온 고기는 예, 우리 책임지고 예,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 도에서 가격 예. 안정화 사업, 유통 기반 사업 그리고 예, 양식 우리 어업인들 체질 개선을 통해서 양식업도 선도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업이 희망 프로젝트를 예. 운영해서 진짜 수산업이 우리 제주도의 으뜸가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우리 어민들 힘내십시오. 제주도가 책임지고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예, 감사드립니다. 예, 제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브랜드 중에 하나는 청정 제주 바다일 것입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청정 제주 바다에서 나온 수산물은 분명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걸맞는 경쟁 전략을 시급히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